커피를 저렇게 월 단위로 팔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얼마를 내시면 몇 잔을 마실 수 있다. 자, 한 주간의 신제품과 금주의 외식 뉴스 알려드리는 마트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간단하게 아이스크림 소식부터 갈게요. 뭐 뻔히 보이시는 거 이거 그냥 캔디바고 그냥 롯데가 롯데했다. 그거요. 뭐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냥 살짝 꼬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데 이런 게 나온다는 건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 브라보가 수박 맛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오는 길에 사들고 왔는데 차가 하도 막혀가지고 녹았어. 차 안에서. 자, 맛이 어떤지는 영상으로 보시죠. 이게 지금 녹을까봐 빨리 먹어야 돼요. 오우야 세상에 녹는 거 봐라. 이거 어떡하냐. 월드콘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자, 아몬드 브리틀이라고 하는데 저 아몬드 브리틀 출시로 이제 월드콘이 세 종류가 됐다고 이렇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모카 커피 맛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모카 커피 맛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저런 거 어디서 파는 거야? 보신 분은 저 제보 좀 해주십시오. 댓글에 어디서 파냐고. 네. 브리틀이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짓는지 모르겠어. 브리틀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 설탕 녹여가지고 캐러멜 시킨 거에 저런 견과류를 넣어가지고 깨 부신 거예요. 깨 부신 거. 그 잘 깨지는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브리틀이라고 해놨는데 이름을 저렇게 어렵게 지으면 어떻게 해. 그냥 달콤한 아몬드 뭐 허니 아몬드 맛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브리틀 이러면 약간 좀 뭐 영국 음식 같아가지고 약간 좀 맛이 없어. 브리틀. 이게 저기 미스터 손이 광고하는 이 콘이 저기 저 민초단한테 점령이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트쿠키 맛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민트 좋아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나만 없어. 맨날 생생정보통에서 무슨 뭐 한 그릇에 1,000원 이런 짜장면 우리 동네에만 없어. 자, 그 다음에 중화면입니다.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이런 것도 팔아요. 편의점 가시면은 이렇게 차갑게 먹는 류의 이것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인절미 케이크인데 또 이런 잡다한 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왜 넣었냐면은 이게 세상에 홈쇼핑에서 판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은 예로부터 어머니들을 위한 방송을 훨씬 더 많이 했거든요. 음식을 해도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것들하고 그나마 뭐 20대가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약간 만두 정도? 그거 아니면 다 건강식이나 비싼 것들만 했는데 나는 20대가 홈쇼핑에 전화해가지고 또는 어플로 저걸 살진 잘 모르겠어. 왜냐면 20대가 누가 홈쇼핑을 봐. 유튜브 보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거는 좀 에바가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싱가폴 BBQ 육포 거기서 만든 그 인간 사료 통조림 같은 거를 제가 리뷰를 한번 했었어요. 예전에 올려놓은 거에 있어요. 저는 뭐 이거 거릅니다. 그냥 그때 기억이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치명적이어 가지고 거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 나왔어. 아예 그냥 흑당 충전이야.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 버렸어. 흑당 음료도 나왔고 흑당 아이스크림 한번 또 나와야지. 또 흑당바 이런 거 또 뭐하지? 그래, 예전에 그 신호등 치킨 있었잖아. 흑당 치킨 한번 해줘. 흑당 치킨. 구독하는 커피. 이제 커피도 구독의 시대다. 보시면은 커피를 저렇게 월 단위로 팔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얼마를 내시면 몇 잔을 마실 수 있다. 이런 멤버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편의점 커피에. 근데 사실 구독의 경제는 기업이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투따봉 커피점에서 샐러드 식단을 이렇게 팔아요. 직장인용 다이어트 샐러드 식단이래가지고 일주일에 24,000원. 그러면은 원할 때 이 매점에 가면은 저거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섯 개를 줘요. 다섯 번 해가지고 24,000원이니까 한 번에 4,800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직장인 평균 그 점심값이 지금 거의 8,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강남 쪽은. 4,800원이면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실제로 구독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선입금이잖아요. 그냥 먼저 돈 내고 안 먹으면 내 거 약간 이런 건가? 구독을 빙자한 선입금 제도가 점점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식품 구독도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런 아마존이나 그런 데서 간식을 사다 보면은 그게 빅데이터가 누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신제품을 매주 한 박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간식 박스 서비스가 있어요. 만 원인데 이제 저만큼이 들어있는 건데 저런 게 이제 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블루 에이프론이라고 파란 앞치 마라고 굉장히 예전부터 이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 곳인데 메뉴를 매주 바꿔가지고 레시피랑 함께 식재료를 정리해가지고 딱 보내줘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밀키트 같은 거 있죠. 그 밀키트 같은 거를 원재료 상태로 보내주고 레시피까지 같이 보내주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구독 얘기를 하다 보면 유튜브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음식 채널 쪽에서 제일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그 넘버 탑5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 이분들이 음식을 괜히 굉장히 많이 만드셨죠. 소프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소고기 버터 장조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떵개떡님이 그 닭대닭 도시락 만든 거 이거 오늘 제가 편의점 가 보니까
도시락 하나에 1400칼로리라고 유튜버의 뭔가 그런 정신이 담겨있는 그런 거였고, 최근에 꿀키님께서 이제 만든 수제 롤가스까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유튜버를 활용한 마케팅의 끝이에요. 이 이상은 없다고 보셔도 돼. 그냥 그 유튜버 이름으로 제품을 만드는 게 0.1% 유튜버가 할 수 있는 그 본인 브랜딩의 끝입니다. 거의 이게 최고봉이지. 왜냐하면은 되게 유명한 셰프들 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음식 하나씩 나오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 되지 않으면 브랜딩을 붙여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주질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이제 참여를 하고 그런 제품을 만들어 주는 공장에 가서 레시피도 조절을 하고 그랬지만, 한 사람이 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크리에이터가 원하는,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제품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잘 만들고 싶잖아요. 특히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은 치명적이잖아, 음식이 이상하게 나오면. 그래가지고 저분들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상 업체나 공장이나 이런 곳에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디테일들을 다 잡으려면은 출시하는데 1년, 2년 막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이미 그 아이템에 대한 니즈가 다 떨어지거든요. 돈가스를 더 이상 먹기 싫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나온 거에 비해서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크리에이터들이 신경 안 쓰고 만들었다 이런 건 좀 아니라는 얘기를 조금은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그런 음식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모두 다 관철시켜 줄 만큼 공장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입하셔서 드셔서 만약에 제품이 좋거나 좋지 않더라도 조금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전에 이것 때문에 유명한 게 그 김창렬 씨 사건이었잖아요. 창렬하다 얘기. 그것 때문에 김창렬 씨도 굉장히 뭐 고소할까 말까 하다가 저녁에 하시는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자기는 그 창렬하다는 표현을 팬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게 받아들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본인 피셜입니다. 본인 피셜. 자, 그래서 돈가스 얘기를 꺼낸 다음에 돈가스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에어프라이용 돈가스예요. 사실 이 돈가스 시장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홈쇼핑 돈가스 사건 터져가지고 그 이후로 한동안 홈쇼핑에서 돈가스 싹 뺐어요. 냉동 돈가스 만들던 업체도 굉장히 많이 망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가스 시장이 한번 싹 죽었다가 다시 이제 슬슬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제 대기업에서 먼저 짊어지고 나간 거죠 라고 얘기를 하지만, 잘 팔릴 것 같으니까 만든 거예요. 대기업이잖아요. 한두 번 속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거 나오게 되면은 한번 리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닭껍질이 이제 2차 상륙이랍니다. 7개 매장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줄 서고 이러니까 물 들어올 때도 줘야 된다. 2차 상륙 19개 매장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못 드신 분들은 드셔보시고, 저거 왜 사먹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1kg에 3,000원이면 닭껍질 사실 수 있거든요. 그거 사서 제가 올린 레시피 그냥 보고 드세요. 네, 여기까지 짧은 영상 홍보였습니다. 광고 넣지 말라 그러니까 지 영상을 광고하네. 자, 이것 때문에 결국 득본 거는 닭껍질 판매 업체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해외에서 닭껍질까지 수입해 온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닭껍질 업체만 놓았지. 조만간 닭껍질 가격 올라간다에 제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KFC 옆 동네에서 저렇게 닭껍질로 줄을 서니까 또 해야죠. 롯데가 롯데했다. 지파이가 나왔습니다. 네가 껍질을 팔면 나는 살을 팔겠다.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드실 분들은 여기 가서 이거 드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튀김을 먹다 보면 우리가 맥주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요거는 이제 맥주 거품기랍니다. 근데 요런 종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SNS나 페북 같은 데에서도 뭐 거품 내주는 기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맥주를 잘 안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효과가 있는지 효과를 좀 체험하신 분들은 좀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실제로 저렇게 흔들어가지고 마셔가지고 거품이 나면은 뭐가 저 부드러워지나요? 난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이게 예전엔 가뚝이었는데 요새 계속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점점 이제 가뚝이 색깔이 옅어지고 있죠. 또 나왔습니다. 카레 케첩, 할라피뇨 케첩. 좀 전에 돈가스도 나오고 뭐 다른 튀김류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실제로 여름은 맥주의 계절이기 때문에 튀김이 많이 판매가 돼요. 찍어 먹으라고.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죽이 새로 나왔는데, 웬 죽을 이렇게 냈을 텐데, 한철 장사만 하시는 분들 있죠, 피서지에서. 그런 데는 완제품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직접 요리하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네, 대부분이 다 완재료로 써요. 왜냐하면 한철 장사기 때문에 맛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나오고 이런 게 귀찮아 가지고, 실제로 기사에 보면은 이는 여름철 보양식 및 외식 전문점의 수요를 겨냥해. 실제로 식당에서 이런 걸 사가지고 소분해가지고 파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X파일 무슨 그것이 아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비일비재해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많은 가게에서 완제품을 사다가 팝니다.
자, 뭐 여름이 왔다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여름 소식 몇 개 좀 했습니다. 이게 어딘가요? 도련님 도시락의 고향이죠. 한솥에서 반개탕까지 팝니다. 한솥에서 7,500원은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보통 이제 도련님이 얼마예요? 요새 3,400원이에요? 3,800원이에요? 근데 어쨌든 반개탕도 판답니다. 뭐 닭이 들어가니까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냥 소세지랑은 다르니까. 여러분, 삼계탕 라면 4사에서 다 나오면 리뷰 가겠습니다. 7월 중순이 되기 전에 싸그리 다 나오겠지. 근데 저는 좀 웃긴 게 팔도는 그러면은 꼬꼬면 어떻게 할 거야? 좀 의문이에요. 자, 이건 속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식약처 샴푸에 탈모 치료 기능 없어. 허위 광고 2,248건 적발. 식품의약처가 오랜만에 일을 제대로 했다. 여기 보시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알린 허위 과대 광고 2,24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가 화장품 분야에서 샴푸, 트리트먼트, 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에 대한 광고 1,480건을 적발했다. 머리카락이 났다고 기쁜 소식을 전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광고들 있죠. 이게 다 거짓말인 거 여러분 이제 알게 되셨고, 체험기 같은 걸 올려가지고 판매한 사이트 432개도 적발해가지고 다 이제 분노의 죽방 날려주셨고, 탈모 예방, 탈모 개선에 대한 뭐 맥주 효모라든지 서리태, 검은깨를 먹으면 뭐 탈모가 완화되고 이런 내용이 전부 다 저 구라로 판명이 돼가지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떴어요. 탈모는 불치병이다.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요. 네, 이번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새로운 뉴스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오 마이 갓.